볶아서 차로도 마시는데요. 명월초에 있는 좋은 성분을 전부 흡수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를 함께 말려 가루를 냅니다. 오, 향도 좋아요.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만든 명월초수, 매일 2리터씩 빼놓지 않고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혈당이 떨어져서 이젠 당뇨약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죠. 건강해지셨네요. 명월초수의 또 다른 활용법, 바로 밥을 할 때 이렇게 명월초수를 쓰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밥은 그 자체로도 건강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된장국도 만드는데요. 특히 명월초 생잎을 넣어 끓이면 건강과 맛을 둘 다 잡은 된장국 완성인데요. 명월초 가루는 기름을 흡수해서 고기 요리가 몸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예. 가루부터 생잎까지 풍부하게 들어간 한상 차림입니다. 다 이렇게 간만에 이웃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명월초로 건강해진 그의 모습은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굉장히 얼굴도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네. 진짜 크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자신에게 맞는 해독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 예술. 네? 저희 엄마 지금 스트레스 관리 중이시거든요. 적극적인 당뇨 관리로 심신의 건강을 찾은 문창성 씨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그녀는 아로마 테라피와 명상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몸건강을 함께 챙긴다고 합니다. 명상을 끝내고 마시는 이것, 바로 그녀만의 해독수였는데요. 당뇨로부터 나를 구해준 갈색살수죠. 야생벼를 개발해서 만든 갈색살. 당뇨와 신경 안정에 효과적인 가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바살이라고도 하죠. 아, 그런 게 있어요. 문창성 씨의 당뇨를 잡아주고 삶의 의욕까지 함께 찾아준 이것, 바로 갈색살수입니다. 땅으로 자꾸 내가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놓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대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쓰 온 거지. 죽음까지 생각하게 했던 당뇨. 그녀의 혈당은 정상 수치의 3배에 가까웠는데요. 무엇보다도 당뇨로 인한 발의 고름, 궤양 등이 문제였습니다. 덜컥 인지 나중에 또 절단한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거 아닌가 되게 막 불안불안하고. 발에 난 상처 때문에 구두조차 신지 않았다는 문창성 씨. 갈색 쌀수를 마시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당뇨약도 먹는 게 줄어들고 발 역시 깨끗한 상태로 변해서 종종 마사지를 해주는 딸이 더 신기해한다죠. 상처 났던 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이 발가락 사이사이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깨끗해졌죠? 그렇죠? 이 모두가 혈당이 잡히면서 누리게 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네요. 36시간 동안 불린 갈색살. 물기를 빼고 후라이팬에 넣어서 센 불에 볶아주는데요. 물기가 없이 구수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주는 거죠. 이렇게 볶아낸 갈색살은 먹기 편한 차로 변신하는데요. 보리차를 끓여내듯 삶으면 끝. 어허, 쉽네요. 숭늉처럼 구수한 맛이 일품인 갈색쌀수. 그렇겠네요. 볶은 쌀알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그 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요즘 찬성 씨는 딸에게 갈색쌀수를 자주 권하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이 큰 당뇨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엄마처럼 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꾸준히 먹도록 해봐 한번. 미리 예방하는 게 건강하세요. 예. 쌀쌀한 비가 내리던 주말, 쉬는 사람 없이 바쁜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본 심상치 않은 발놀림. 지하판인데요? 이곳의 사장이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냥 틈 나신 대로 계속 그냥 운동은 계속 하세요. 자주. 김찬희 씨가 운동과 함께 매일 마신다는 이것, 뭔지 궁금하시죠? 네. 황금물. 황금만큼이나 귀하다는 이것, 바로 찬혜 씨의 당뇨를 잡아준 바나 황금 버섯입니다. 이름도 특이해요. 금빛의 테두리가 둘러진 이 버섯, 바로 바나 황금 버섯인데요. 상황버섯을 계량해서 만든 것으로 당뇨에 탁월한 바나듐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 실릴 정도로 이 바나듐은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500, 600,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에러가 나가지고서 그냥 어머니가 당뇨에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심한 당뇨에 시달렸던 찬혜 씨.
한때 합병증까지 왔는데요. 예. 실명 원인 1위라는 당뇨 망막병증. 아이고. 당뇨로 인해서 망막에